안녕하세요. 홍범석입니다. 제가 4월 첫째 주에 종아리 부상을 당하고 나서 거의 한 달 반 정도 런닝을 거의 안 하다가 부상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오랜만에 조깅을 하려고 합니다. 부상 전에 초청을 받아놓은 대회들이 있어서 참석을 해야 되니까 계속 뛰지는 못하고 이렇게 걷기로 조금 유산소 한 거 외에는 거의 유산소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부상이 완치됐는지 안 됐는지 조깅을 해볼 거예요. 네, 조깅하기 전에 제가 착용한 스마트워치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어메이즈핏 트렉스 울트라라는 제품이고 밀스펙 15개 인증을 받은 워치라고 해요. 밀스펙이 뭐냐면 밀리터리하고 스펙을 합쳐놓은 말인데 이걸 15개 인증을 받은 거면 내구성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둘레길을 뛰면서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소감, 장점, 단점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뛰는데 종아리가 더 완치가 돼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뛰니까 오늘 엄청 무거워요. 이 발 흔드는 것도 어색해 지금. 심박수가 지금 오르막 살짝 쳤는데 150이 넘어가네요. 확실히 심폐 죽으려고 꾸준히 안 하면은 확 떨어지는 거. 오늘은 이제 천천히 다시 몸 올려야 되니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조깅하겠습니다. 이 코스가 저희 센터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딱 돌고 오면은 한 7km? 8km? 이게 한박산 둘레길인데 코스가 되게 좋아요. 근데 저 이거 시험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힘들어서 멈춘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스파르탄 대회 때도 이 시계를 차고 뛰어볼 건데 스파르탄 뛰다 보면 진흙탕에도 들어가고 또 물속에도 들어가고 나무나 돌이나 이런 데 엄청 긁혀요.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가격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스마트워치 차고 스파르탄 레이스 뛰기 되게 부담스러운데 일단 이 워치는 밀스펙 15개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놓고 아유 근데 부서지면 어떡하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이 있는 거예요. 여기 구멍에 놓고 돌이랑 흙으로 묶고 막 흔들고 한 다음에 꺼내서 작동이 잘 되는지 불안하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버튼 안 눌리고 그런 거 아니겠지? 밟아야 돼. 발로 밟아야지. 막 버튼에 모래 끼고 해가지고 고장나지 않을까? 한번 타보겠습니다. 시계 보이네요. 시계 발견. 쭉 뽑아서
일단 제가 정지를 해 놓은 상태로 일단 시계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 기스가 안 났어. 오, 기스가 안 났다. 막 문질렀는데. 일단 적용을 하고. 일단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화면은 되게 깔끔해요. 거의 흙 진흙 속에 묻었는데 화면 이렇게 깔끔하지. 뭐야? 사파이어? 사파이어. 아. 일단 화면은 깔끔하고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버튼도 약간 이상 없어요. 스프린트한 때 이거 착용하고 뛰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실험해 볼게요. 돌에 찍혔는데 일단. 돌에 찍혔는데. 돌에 찍혔는데 하면은 깔끔해. 일단 내구성 합격입니다. 오랜만에 뜨니까 몸은 너무 무거운데 너무 상쾌해요. 브레이크 한 바퀴 뛰고 명지대 쪽으로 내려왔어요. 이 티렉스 울트라 스마트워치를 차고 처음 조깅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디스플레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뛰는 동안에 팔을 흔들면서 이 화면을 볼 때 기록들이 눈에 한눈에 들어와가지고 되게 보기 좋았고, 또 연동된 어플이 있어요. ZEPP라는 어플, 제프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로 제 미리 지도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산을 뛴다거나 제가 좀 처음 뛰는 코스에서도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은 부담 없이 낯선 코스도 재밌게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험하는 거 보셨죠? 스파르탄 배를 뛰다 보면 진흙탕에서도 굴르는 경우도 있고, 또 자갈밭도 기어가야 되고, 또 물에 잠수하는 것도 있어요. 잠깐 잠수해서 나오는 구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계가 분명 부딪히고 또 많이
손상이 될 우려가 있는데 미 국방부가 인증한 1스펙 15개의 인증을 받은 스마트워치이기 때문에 스파르탄 꼭 착용하고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이 배터리가 55%였어요. 근데 제가 뛰는 동안 트레일러닝은 특히나 산속에서 GPS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좀 많이 써요. 근데 제가 1시간 정도 뛰고 왔는데 배터리가 지금 1% 정도밖에 안 써가지고 최대 50일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일주일 전에 100% 충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GPS도 계속 사용하고 지금 55%였거든요. 배터리 수명이 정말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트레일 러닝에서 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뛰었는데 스포츠 160여개의 스포츠 활동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근력운동이나 아니면 또 제 센터에서 운동하는 맨몸운동이나 뭐 이런 부분에 또 시계를 적용해서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메이즈픽 티렉스 울트라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운동을 했지만 이 제품도 분명 좋지만 이 제품이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게 티렉스 2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울트라보다는 조금 더 저렴해요. 그래서 가성비는 정말 좋은 제품이고 기능 같은 부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울트라가 좀 부담되신다 하면은 티렉스 2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디자인은 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리터리 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딱 제 스타일이거든요. 이 티렉스 2도 그렇고 울트라도 마찬가지. 둘 중에 선택하셔서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한 달 한 20일 정도만에 조깅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종아리 통증은 없었고 이 통증이 없이 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저번에 준비하다가 부상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스파르탄 레이스 다시 천천히 몸을 끌어올려서 다시 도전을 할 거고 다시 새해에 제가 다짐했던 각종 대회에 출전하면서 몸을 끌어올리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부상 오기 전처럼 하게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그때 많이 깨달았으니까 천천히 몸을 잘 만들어서 한두 달 뒤부터는 다시 각종 대회에 도전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스파르탄 레이스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몸을 다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홍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